어떤 건데? 많아? 질문이? 600. 14. 613. 풀어보면 혼난다. 잘하는 거야. 614번이야? 네. 뭐 있는 사람 드시고 없는 사람 중에도 그냥 필요한 곳에 S가 표현공간 S가 1, 2, 3, 4에서 12까지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다섯 번의 확률이 같대요. 그러니까 1이 날 확률, 2가 날 확률, 3이 날 확률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각각의 확률이 12분의 1이겠네요. 그치요. 근데 A라는 사건이 4하고 8하고 12, 즉 4의 배수예요. 근데 사건 A와 독립이고 A랑 독립이고 N의 A 교 S가 2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얘는 독립이래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독립이 되잖아. 그럼 P에 A 교 X는 P의 A 곱하기 P의 X가 되는 거죠. 겹치는 게 두 개 있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여기 원소 중에 두 개가 X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안 들어가고. 그치? 근데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여기 얼마야? 12분의 2. 여기 12분의 3.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PX는 3분의 2여야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12분의 8여야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결정된 거잖아. 어떻게? 어떻게 결정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8개면 돼. 그리고 이 원소들 중에 2개는 가져오고 하나는 안 들어가야 돼. 할 수 있어, 이제 그럼? 오, 어려운데? 해봐. 또 질문. 어떻게 만든다? 어? 600? 15번. 15번? 16번. 저번에 풀었던 건가? 예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1부터 8까지 자료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8개의 자리에 각각 한 장씩 이루어 놓을 때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한대요. 다음은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과 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프리 과정이 지금 여기 쌓여있는 거죠.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이 좀 어렵죠.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볼까요?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에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 자리에 있는 나머지 7장의 카드를 놓는 사건이니까 얘가 뭐겠니? PAK 다시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에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야 되고 K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K개지? 듣고 있니? 듣고 있니?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요? 전체 경우수 8개 8개 숫자 나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간 방법 K 곱하기 나머지 7개의 숫자 배열 끝.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점점점 가다가 K번째 자리 점점점 해서 여기 여기 8번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8번째 1번, 2번, 3번, 여기 K번째. 그치?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라고? 1부터 K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K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위에 문제 읽어봐. 그림과 8개의 자리가 각각 한 장씩 임의로 놓을 때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놓는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니까 여기에 1부터 K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치? 그럼 그게 K가 돼. 나머지는 여기다 숫자 배열하면 되니까 그럼 7K. 오케이? 여기가 8분의 K. 내가 방금 얘기했지.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뭔 얘기인지 못 알아서 못 푸는 거야. 됐죠? 이다. 그런 다음에 그럼 AM, A의 N 교 A의 N이 뭘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게? 이게 뭔 뜻일까요? AM도 만족하고 AN도 만족하는 거니까 N번째 자리에 N보다 작은 M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고 N번째 자리에도 N보다 작은 N보다 N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지.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두 자리에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두 자리에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N번째 자리랑 N번째 자리에다가. 그쵸? 그럼 우리 좀 해보자고. N번째 자리에 AB의 자연수 중에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있고 N번째 자리에 NEI의 자연수 중에 N번째 자리에 놓은 카드에 적힌 수가 아닌 다른 적힌 수의 카드가 놓여있고. 설명을 잘해줬네. N번째와 N번째를 제외한 6개 자리에는 역시나 나머지 6장의 카드가 놓인 사건이니까 해볼까? 그럼 그 P에 말만 잘 이해하면 돼. NEI. 그럼 또 전체는 뭐야? 8패. 그럼 N번째 자리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N번째 자리에는 1부터 N까지 들어가니까 N개. 그치? N번째 자리에는 거기 보면 N이 N보다 커. 아니 N이 N보다 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N 전에 있는 어떤 숫자 하나 썼으니까 몇 개 남았을 거야? 그 N마이너스 1개 남았겠지. N마이너스 1개. 내가 여기다 하나 썼잖아, 지금 숫자를. 이해했지, 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번에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가다가, 여기 N번째 자리가 있을 때, 가다가, N번째 자리가, 가다가 8 이렇게 있는 거였으면 상황이 이렇게. 여기다 하나 없을 거 아니야? 1부터 N까지 중에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썼지. 여기는, 여기는 N-, 여기는 N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N-1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6개. 그러면 56분의 M의 M-1이 되셨어요? 좋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독립이라고 했지. 독립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 그죠? 독립이 되도록. 한편 두 사건 AN과 AN이 서로 독립이기 위해서는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가 P의 AN과 얘가 P의 AN이랑 같아야 돼. 근데 위에서 구했잖아 지금. 이게 뭐라고? 요 얘기는 이제 갖다 쓰면 이게 뭐가 돼? 어시 8분의 n 8분의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퀴리기인 거죠. 자, 독립위에서는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다? 이 과정이 생략된 거야. 지금 요 과정이 생략된 거야. 왜 생략했어 지금? 그럼 N이 얼마야? N이 8이에요. 봐봐. 옆으로 나오면 시작하면 N-1. 8에 N-1이 7N이 되면서 N이 8이 되는 거야. N은 무조건 8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독립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뭔 얘기? 계산이잖아. 같은 건 이해했지? 죽는다. 8이랑 약분하면 장난하나? 7 M 약분 8 1로 계산 안 할래? 어? 이렇게 따라서 N이 8이라고 이렇게. 그럼
그럼 무조건 N은 뭐 해야 된다고? 어. 숫자 큰 쪽에 N은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8이어야 얘가 뭐다? 독립이다. 그럼 끝났네. 몇 개야? 몇 개야? 아, 답 다 합쳐주잖아. 얘 8이라고. 네. 몇 개야? 그럼 순서상. 장난하네 지금. 답을 다 풀었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 몇 개야 이거? 이거 몇 개야? 일곱 개죠. 정신 차려. M이 N보다 작아. N으로 갈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 일곱 개. 끝. 다 풀었어. 어려운 거 아니지? 뭐가 어렵다고? 말이 어렵다고. 뭔 얘기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무슨 얘기인지만 파악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빈칸 놓게야. 그래서 또? 어, 추워. 불어지지? 더, 불어 덥니? 끝. 다른 거 혹시 마플이라던가 수트에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어? 어? 해. 어딘데? 단어를 얘기해줘. 마플? 이거 또 찾아야 돼. 썼고? 이사장님 번입니까? 800 749번? 749번. 어? 저번에 풀지 않았어요? 2반이 아닌가? 확률 함수 x가 확률 질량 함수 a, b의 x가 x예요. 근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15분의 x. x가 1, 2, 5까지. 그럼 다 합치면 12, 15 맞죠? 확률이니까. 근데 gt를 이렇게 잡았어요. 시그마 x가 1부터 5일 때, p의 x가 x일 때에다가 t의 x제곱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럴 때 요거 빼기 요게 얼마냐 라고 벌었어요. 대단한 문제는 아니게. 자, 요거부터 구해볼까요? 확률이 딱딱 결정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면 되죠. 시그마 x가 1일 때부터 5까지 x 곱하고 p의 x인 거니까 15분의 x 곱합니다. 맞네. 그래서 15분의 1 하고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21? 11? 이렇게 됐네. 맞죠? 이렇게 되겠죠? 6분 하면 3. 그래서 3분의 11. 이렇게 돼요. 저기다가 뭐 2배 하면 저건 더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죠. G 플라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GT를 그냥 쫙 나열할게요. GT를 나열하면 요게 여기 들어가니까 1라면 이거죠. 15분의 1의 t 더하기 15분의 2의 t의 제곱, 15분의 3의 t의 세제곱, 15분의 4의 t의 4제곱, 15분의 5의 t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하면 15분의 1, 15분의
2의 제곱의 t. 바로 1 넣을까요? 1 넣으시다 보니까 t가 1이니까 15분의 3의 제곱 15분의 4의 제곱 얘랑 똑같아요. 58번이 758번 잠깐만 누가 온 거야? 찬영이? 어떤 학생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비밀번호를 지정할 때 앞에 네 자리는 항상 자신의 생일 숫자인 10 이상을 사용하고 뒤에 두 자리는 5, 6, 7, 8, 9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뒤에 두 자리 수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비밀번호 입력을 시작해서 맞는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접속에 실패한 비밀번호는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처음 입력할 때부터 접속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하는 얘기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건데 1, 0, 2, 3을 사용했고 뒤에 두 자리를 골라요. 근데 여기에다가 7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 중에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게 맞을 확률이 얼마죠? 전체 경우가 몇 가지예요? OC? 아니죠? OP이죠? 전체 경우가 OP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5, 4, 20까지. 됐나요? 그러면 횟수를 X라고 하면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X라고 하면 걸린 시간은 10X 초겠죠? 초야. 초.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문제는 확인하는 데까지 확인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10초 걸린 거니까 맞아도 10초는 걸린 거죠. X는 1부터 20까지겠네. 숫자가 20번 넣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X가 1일 확률이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1인가요? 질문. X가 1일 확률이 얼마예요? 이게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못 봐요. 이것도 20분의 1이에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 이거예요. 모든 X가 다 전부 20분의 1이에요. 맞을 확률이. 그래서 시그마 x가 1부터 20까지 x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제가 이게 답 그러면 이게 답이니까 이게 답 1분 40초.
또 2005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위 영역의 원점수 X의 평균 M이고요. 표준편차가 시그마일 때 표준점수라는 게 있네요. T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에다가 A에다가 A에다가 시그마분의 X-M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한대요. 이렇게. 단 A가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T점수가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20 이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해보죠. 2의 T는 2의 여기 그냥 갖다 써도 되죠. A 시그마 분의 A의 X-M의 플러스 B를 하잖아요. 그럼 B가 나오죠. 안 돼. 이해 안 돼. 왜? 제트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어디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기를 하면 안 돼?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얘가 100이래. 이걸 물으면 어떡해. 시그마 T는요. 시그마의 시그마분의 A의 X-N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시그마분의 A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얼마예요? A 맞죠? 얘가 20. 이거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뭐야, 연락도 없이. 다음 질문?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럼 그냥 바로 답이 나오자니까. 뭔가 좀 어설프게 개념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780.
다음과 같이 정의된 형이면서 XYZ의 분산의 대소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X는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 이렇게 하면 되죠. 1부터 100을 쓰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두 개의 수의 차 임의로 뽑은 두 개의 수의 차 Y는 100개의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 중에 이렇게 하면 되죠. 1, 3, 5, 7 해서 199까지 여기서 두 개의 수의 차 Z는 연속하는 100개의 짝수 2, 4, 6, 8 해서 200까지 여기서 두 개의 수의 차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문제는 분산이거든요. 분산의 정의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분산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럼 X는 그럼 뭐가 될까요?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니까 0도 되겠죠? 0.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되겠죠. 해서 99까지. 가죠. 그 다음에 Y는 0, 2, 4, 6 이렇게 되겠죠. 해서 198까지 그래서 1이랑 얘랑 빼면 되는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Z도 똑같아요. 0, 2, 4, 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질문 지금은 여기서 내가 K의 확률을 하나 구할 거예요. K 어떤 애? K 값에 대해서 확률을 하나 구한다고 쳐요. 계산하면 죽어 되게 힘들어. 그거랑 여기서 이거랑 같죠. 이것도 같죠? 맞아요? 그럼 이거예요. 잘 봐요. Y는 이거예요. 확률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예요. 아니다. 같구나. 같죠? 어차피 변수니까. 그럼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Y는 그럼 뭐겠어요? 이게 되겠죠. 그럼 얘랑 같겠죠? 목구예요. 계산하고 좀 힘드니까. 답? 780. 5. 어? 이건 또 한 것 같은데? 이반이 아닌가요? 한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린 것 같이 현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3변을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9개의 정사각형으로 잘라놓으세요. 이렇게
이 중에 세 개를 칠할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의 세 가지 불을 한대요. 가. 유형의 일자, 일자자리죠. 나. 가. 유형이. 다. 가. 그 외. 유형상 그 외. 이런 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위에 정사각형 9개 중에 임의로 3개를 색칠해서 얻은 모양의 유형에 따라 확률변수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해달라 라는 얘기죠. 방법이 뭐야? 전체가 자, P 만약에 X가 1일 때라고 할까요? 이 유형에서 확률이 얼마예요? 전체는 이거죠? 9개 중에 3개. 그럼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두 번째 유형일 때 확률은 뭐예요? 9시 3분에 얼마?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넘었니? 저게 네 개마다 네 개 넘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열려. 4가지 유형으로 4개 나오니까 9시 3이 얼마야? 3이 8, 7 4 4 8, 10 4 아. 근데 6 8, 10 4 분의 16 나머지는 없죠? 유형이? 그럼 나머지 다 쓰면 되지. 엑스가 세 번째 유형인데는 G3분의 나머지 쓰면 되겠죠. 여기가 22니까 62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41로 하면 되겠네. 42분의 3 이렇게. 42분의 8 42분의 31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거기가 41 곱하기 이제 또 700 84요? 같이 어느 지역에 다섯 개 관광지 A, B, C, D, E를 연결하는 도로방이 있는데 그림과 같은 지역 어느 지역 다섯 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방이 뭐야? 똑같은 말이 되죠. 어느 여행사에서는 P 지점을 출발해서 A, B, C, D, E 다섯 개의 모두를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만을 방문하면서 한 번 방문한 관광지는 다시 지나지 않고 Q 지점에 도착하는 7가지 경우의 관광코스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14,000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각 관광코스별 관광요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A, P, A, B, E의 관광코스의 요금은 3 곱했으니까 42,000원이겠네요. 한 관광객이 임의로 7개의 코스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그 관광요금을 변수 x라고 했으면 이때 확률변수 1000분의 x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죠. 이거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1000분의 x면 뒤에 1000원짜리 버리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확률만 잘 구하시면 되겠네요. 7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7가지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일 짧은 거. P는 그냥 두께요. P에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P에서 그냥 뻗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Q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면 A, B, E, 이렇게. 하나. 요게 이제 제일 짧은 코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짧은 코스 A하고 B하고 D하고 E가 있죠. 이렇게. E는 무조건 갈릴 것 같은데, A랑 E는. 그쵸?
그다음에 A 다섯 개 일단 B가 들어가는 거. A, B, C, D, E. 그냥 이렇게 숫자 한번 볼게요. A, B, C, D, E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어 관광 코스니까요. 이것도 돼요. 일단은 A, C, D, E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C, B, D, 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C, D, B, E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나머지는 또 뭐야? A, B, C, D도 있고 A, B, D도 있고 A, C, B, E. 아 여기서 하나 빼먹었구나. 이게 있네요. A, C, B, E가 있네요. 올라가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그럼 제일 짧은 거 요거 요게 곱하기 4만 거니까 요게 4만 2천 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네 줄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개 요게 4 곱하면 5만 6천 원? 그래서 5만 6천 원이 나오고 요건 한 가지 요건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가지 5만 6천 원이 나왔고 다섯 개 코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7만 원이네 7만 원짜리 코스 세 개 이렇게 요거 7분의 1 하고요 요거 7분의 3 하고요 요거 7분의 3 하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답이 이거겠네 42 곱하기 7분의 1 56 곱하기 7분의 3 70 곱하기 7분의 3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1000만원 벌였으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을 n이라고 하면 n이 이렇게 돼요. k 곱하기 2의 n죠. k는 홀수. 가 2양 분포 NP를 따는 게 되면 EX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EX가 이거잖아요. 시그마 X가 0부터 N번까지 들어갈 거고 거기에 X가 들어가고 확률이 X가 X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했죠? 이게 정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X가 0부터 N까지 X 주고 이 확률이 뭐냐면 2양 분포 이상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n번 중에 x번, p의 x번, q의 n-x번 이렇게 되겠죠. x번 성공하고 n-x번 실패하는 거다. 그러면 x가 앞에 있고 시그마 그 조합에 있으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요거를 따고자 했죠, 선생님.
여기 R이면 좀 편한데 그냥 뭐냐 X로 할게요. X 곱하기 NCX라는 건 X 곱하기 이게 X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N-X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M팩이 들어갑니다. 하나 약분해요. 이게 X-1의 팩토리얼이고 N-X의 팩토리얼 한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를 따로 씁시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보면 이건 N 곱하기 N-1CX-1이라고 했습니다. 총을 가져 지금 어차피 0넣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시그마 X가 1부터 N까지 여기에는 N이 곱해지고 N-1C에 X-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P의 X제곱에 Q의 N-X제곱인데 우리가 이항 정리를 할 때 써먹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연습을 N번 중에 시그마 R이 0부터 N번까지 N번 중에 R번이라고 하고 A의 R제곱에 개걸 세트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해서 얘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르죠? 더해서 얘가 안 되죠? 그래서 P를 하나 앞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NP가 바깥으로 나오고요. 시그마 X가 1부터 N까지의 N-C에 X-1 쓰고 P의 X-1제곱에 Q의 N-X제곱을 하면 똑같고 둘이 더해서 얘가 떨어지죠. 그럼 얘가 NP가 되고 여기에 P 플러스 Q의 N-1제곱이 되면 이렇게 NP가 되는 거죠. 거긴 R을 썼네요. 보기 편하게. 혹시 모르니 선생님이 이 증명 방법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항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걸 풀면 0.5의 확률로 10% 상승하거나 0.5의 확률로 10%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네요.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 상품의 현재 가격이 500원이고요. 두 달 후에 이 상품의 가격이 500원 이하이면 500원에서 두 달 후 이 상품 가격에 뺀 금액을 받고 500원 이상이면 받지 않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어요. 네, 두 달 후에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을 Q분의 P라고 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하여라 하는 얘기죠. 단 첫 번째 달의 가격 변동과 두 번째 달의 가격 변동은 서로 독립이다 라는 얘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문제를 잘 이해한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두 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X는 이거네요. 0 분은 105원. 이렇게 되겠죠. 맞지? 내가 문제 잘못 읽은 거 아니지? 500원 이하면 500원에서, 아니다.
500원 이하면 500원에서 두 달 후 상품 가격을 뺀 금액을 받는 거니까 5원을 받거나 그러니까 0원을 받거나 또는 5원을 받거나 또는 95원을 받거나 이렇게 세 개를 받겠네. 맞아요. 500원 이상이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605원이 되면 안 받고 495원이 되면 5원을 받고 405원이 되면 95원을 받는 거죠. 질문. P의 X가 0의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인상하고 인상하고 P의 X가 5의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인상하고 하락하고 하락하고 인상하고 하락하고 하락하고 이해했어요? 그럼 끝! 계산할 수 있죠? 기대값 이상하면서 X가 1부터 90까지 있네요. 지금 이 여기까지 있는데 확률에서 X의 확률 불량함수가 오오 여기선 참 보기 드문 현상이 나네요. A의 코사인 제곱 X도 이렇게 되겠네. 요거이다. 그럴 때 확률 일단은 A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이렇게 다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보세요. P의 X가 X일 때 시그마 X가 0부터 1부터 1부터 90까지 예. P의 X가 X일 때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A의 코사인 제곱 1도 A의 코사인 제곱 2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A의 코사인 제곱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44도 A의 코사인 제곱 45도 더하기 A의 코사인 제곱 46도 이렇게 가겠죠. A의 코사인 제곱 88도 A의 코사인 제곱 89도 A의 코사인 제곱 90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더 1이죠. 이렇게 둘이 더 1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 1이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고요. 따라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서
여기 또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89A가 있고 여기 1이죠.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셋. 문제는 여기가 아니지, 다음이지. 그래서 A를 구했어요. 89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어보면 B에 30 정규화시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규화시켜도 돼요? 아니지, 정규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0일 때부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30 곱하기 A는 그냥 쓸게요. 30A에다가 코사인 제곱 30도 이렇게 됩니다. 31A에다가 코사인 제곱 31도, 32A에다가 코사인 제곱 30도. 이렇게 똑같이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중간이 30, 45잖아요. 여기도 44A에다가 코사인 제곱 44도를 쓰고요. 여기 45A에다가 코사인 제곱 45도를 써요. 그 다음 또 내려가자고 이렇게. 여기가 46A에 코사인 제곱 46도고요. 아니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닌가? 상관없나? 상관이 있죠. 더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 잠깐만요. 30도, 60도. 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한다고 하면 남는 애가 몇 개가 남지? 두 개, 세 개, 네 개 많이 남는데 제곱으로 가면 될까? 파이, 파이, 파이 마이너스 30에서 60인데. 가지고 저는 치는 게 맞는데 제일 코사인 치네 이과만 푸는 게 아닌데 그러면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딱 떨어지지 않게 있는. 를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아 아니지 버튼 생각 왜 평균법이네 그냥 구하면 되죠 똑같이 구하면 돼요 확률로 바보같이 구했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A의 코사인 제곱의 30도 지금 그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A의
코사인 제곱의 32도. A의 코사인 제곱의 32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의 코사인 제곱의 44도. 그 다음에 A의 코사인 제곱의 45도까지 가고요. 역시, 반대로 네. A의 코사인 제곱의 46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의 코사인 제곱의 59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의 코사인 제곱이 60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 비교 더 안 똑같죠? 더 안 똑같고, 똑같겠죠? 똑같고, 얘만 또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30부터 44까지니까 15개예요. 그죠? 그래서 15A에다가 2분의 A를 해서 2분의 31A가 됩니다. 근데 A가 적으니까 89분의 31이 됩니다. 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왜 평균을 이렇게 대표 계산해? 이걸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자. 다른 사람들 질문 없어요? 다들 고개만 숙이고 자기 문제만 들고 있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따가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고 와서 풀지 말라니까 이것들이.